마피아 쪽에서 누가 우리 쪽에 필요한 서류 가방을 주기로 했어. 안에 든 건 뭐랄까 일종의 보상이랄까 그런 거지. 그걸 대신 가져다 줄 수 있겠어? 왜 넌 손이 없어? 제3자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 아 일단 수락해 줄까?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수락해. 좋아, 내가 이걸로 얻는 게 뭐지? 일을 끝내면 부태 보수를 줄 거야. 안에 종이가 들어있지만 확인해달라고. 내용을 빼먹지 말고. 난 건실한 경찰이잖아, 못 믿어? 그 서류 가방은 차량 정비소 옆 골목에 떨고 놓았을 거야. 좋아, 내가 가져다 주지. 일단 한번 가져다 줘볼까? 저놈이 그 저기 아닌가? 깽간이랑 좀 관계가 좋아져야 돼서. 어디 보자. 어 여기 차량 옆에 공터에 가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방 저건가? 아 저 가방인가? 아! 아 사건 현장의 가방이네? 서류 가방을 집어넣어. 똑딱거리는 소리.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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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똑딱 똑딱 똑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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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폭탄이야 폭탄이야. 오 저 씨. 와!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나를 그러면서 잠시 나는 이것을 빼야 되는데 지금 누가 탔어. 아우 나 와. 마피아들이 보호비를 강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 약국과 또 다른 한 곳이라는데 신고자가 정확한 장소를 모른대요. 와 나 죽을 뻔했어 지금. 헐. 어 트레이. 어 트레이 꼼짝 마라. 어 누가 트레이야. 누가 트레이인데. 뭐지? 여기 방금 들어온 놈 못 봤어요? 그놈이 날 미치고 팀원으로 도망쳤어요. 망할 자식. 아는 얼굴이던데 최근 여기서 자주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좋습니다. 뒷문을 좀 확인해볼게요. 혹시 발견하시면 911에 신고하세요. 아, 물론이죠. 저 노숙자들이 뭔가를 봤을 수도 있겠구만. 어이 친구. 술 빨더니 좀 필요하지? 아 담배도 됩니까? 네가 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핸드릭스 놈이 어디로 도망갔지? 아, 성금제입니다 친구. 여기 10달러. 쓰레기통에 있어. 쓰레기통이라고? 이 개자식 잡았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보료가 좀 비싼데 10달러 주면 이 말해주지. 아, 자 여기 있어요. 약을 안 팔고 쓰레기통에 죄 숨은 죄야. 날 속였잖아 이 짬새. 이렇게 다시 10달러를 받았습니다. 똑똑 트레이 있습니까?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쓰레기통이랑 대화를 하게 만드시겠다. 진심은 아니겠지. 당장 거기서 튀어나와 이 자식아. 그 수갑이 허리에 달려있는 동안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맘대로 해. 그럼 여기서 대답하던가. 내 구역의 약쟁이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유를 니놈이 알텐데. 난 짓불도 몰라. 꺼져. 자 쓰레기통을 한번 차주고 쿵. 아 뭔 짓이야 그만해 기울려. 입을 열지 않으면 안에다 오줌이라도 싸줄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어쨌거나 죽을 놈이니까. 누가 말이야? 제조 담당 말이야. 새 제조 담당을 찾고 있었어. 그놈한테 뭘 했길래? 우리가? 아니야 병에 걸렸어 제조 담당이. 폐암에 걸렸는데 수술도 못하는 곳이래. 약을 만들어줄 놈이 이젠 없어졌단 말이야. 그놈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봐. 그럴 순 없지. 그놈 꽁무니를 그 마약 단속반 놈들이 득달같이 쫓고 있다고. 그냥 좀 혼자서 편안하게 죽게 좀 해줘. 알겠군. 그러니까 니놈은 제란이랑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 제란이라는 게 이제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건가? 아 블랙을 소개해줄게. 샤워부터 하는 게 좋겠어. 똥기적인 냄새가 나니까. 내일 오전 9시야 정비소에서 보자고. 아 내일 오전 9시 정비소. 이제 좀 살아줘줘. 지켜보고 있는 놈이 있을 테니 난 조금 있다 나갈 거야. 자 어? 609번지에서 낙서 신고 접수. 어 출동하겠다 오바. 낙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낙서 어디? 이건가? 어 어디지? 어디야? 옆 건물에 있는 지배인과 사소한 충돌이 있어서 말입니다. 마피아인데요.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거기에 질 나쁜 자들이 너무 많이 머무르고 있어.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레스토랑 바로 옆에서 말이지. 경관을 좀 믿어도 되겠어. 아 이건 좀 거절해야겠는데? 마피아랑 너무 사이가... 거절한다. 글쎄요 이건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한 것 같군요. 이 일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경관의 시간을 그만 뺏겠어. 그 다음에 지금 보석상의 앞에 아까 마피아 있었죠 그죠? 아 내일 오전 9시에 마티아스 정비소 앞에서 만나고. 지금 라이트 딱지를 하나 더 떼야 되는데. 두 개 더 떼야 되는데 지금. 라이트 딱지 딱지 먼저 뗍시다. 딱지 먼저 떼고 지금 시간이 없어. 아 너무 바빠. 아 우리 경찰관이 이렇게 바쁜 일이야. 아 여기 라이트 잘못된 거 하나 있네. 네, 잘못됐습니다. 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졌죠? 됐어. 이거만 봐도 압니다. 찾고만 알죠?
자, 5순 찰서 돌아야 돼. 아, 미치겠네, 진짜. 라이트. 제발요, 경관이 끊지 말아주세요. 협상을 합시다. 아, 무슨 협상이요? 제가 20을 드릴게요. 아, 거절합니다. 자, 나가주세요. 자, 나가주세요. 그래도 최소한 견인은 안 했잖아. 보호비 강탈을 저지하더라도 있고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순찰도 해야 되고 일단 순찰부터 여기 맨 끝으로 먼저 오고 반대편 쪽 거리로 가면서 이제 보호비 강탈도 저지를 하도록 합시다. 네 보호비도 막고 보호비 막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마피아 쪽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요. 아 이쪽이 마피아 쪽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는데 안녕하신가 신사분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경찰씨 삑삑삑삑삑삑 뭐야 아, 뭐죠? 이거 들려? 대체 뭐라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내 쓰레기 탐지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가 있다는 뜻인데 바로 네 미끈한 엉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널 치워버릴 거야. 타타글리아. 이 이름 듣고 뭐 기억나는 거 없나 경관 나리. 우리 보스 이름이야. 타타글리아. 하하. 미안해. 나는 그딴 작폐 세력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 사람은 잘 알지만 넌 모르니까 너 같은 놈들은 구치소로 가야지. 네 얼굴 봐놨어 이 개자식. 자 체포됐어. 가만히 있어 이만 이딱치고 있어 이 자식들. 아 이런 조직폭력배 놈들이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아주 그냥 뭐 그냥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냥. 자, 체포합시다. 네. 됐어. 어 여기 앞에 또 라이트와 타이어 잘못된 것이 딱 있네요. 오케이 딱 됐고 변인샵으로. 자 뭐지? 오늘 할당량 다 채웠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할당량은 채웠습니다. 할 일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비 강탈 저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호비 강탈 빨리. 여기네요. 여기 약국에 있네. 안녕하십니까.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영, 좋지 않은 때에 왔군. 아, 저는 그냥, 닥쳐!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왔어. 그렇다면 이제 가셔야겠는데. 사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거든. 아,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이 적폐 세력. 내 근무지 때는 안 되지. 돈 돌려주고 나랑 같이 가셔야겠어. 이거는 똑똑히 기억할 거야. 이. 체포됐어 이 자식 나쁜 놈. 네 친구 먼저 가 있으니까 인마 거기 구치소에서 인마 둘이 뭐 짤짤이라도 하고 있어라. 쓰레기 같은 놈. 자 어디서 이 민중의 지팡이한테 이게 협박질이야. 됐어 이것도 끝났고 이제 순찰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좋았어 잘했어 경찰. 아 마피아랑 마이너스 10 근데. 마피아 쪽이랑 지금 순식간에 마이너스 20이 돼버렸네. 지금 큰일났네 지금. 자 순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됐고요. 됐어. 5 순찰 완료 완벽해. 어 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서 잠깐. 버러노드 아저씨가 또 무슨 일로 오셨나? 그냥 별일 없어 점검하러 왔어. 작은 부탁 정도나 가끔씩 들어주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거지. 우리 신세를 졌으면 보답을 하는 사람들이야. 두고 보지.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일 있나? 내일 오전 9시에 마티아스 정비소 앞에서 트레이와 만나는 것. 됐어. 딱지 다 뗐고 완벽하고. 그럼 이제 딱지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떼볼까요? 자 타이어 위반. 자 안녕히 가시고요. 거기다 주차 위반까지도 있네. 하지만 타이어 위반 가지고. 자 여기 주차 위반 타이어 위반 완벽해. 자, 오랜만에 딱지를 한번 제대로 떼볼까? 타이어 위반과 주차 위반. 자, 교회 앞에 깽이랑 말 좀 해볼까요? 깽이랑 좀 사이를 좀 물어볼까? 서류 가방은 찾았어? 나한테 없어. 안에 폭탄이 들어있더군. 알고 있어. 여기까지 소리가 들렸어. 개 같은 비자 파이 놈들. 여기, 여긴 보수야. 그리고 그 비자 놈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오. 오 뭐야 날 죽이려는 건 아니었구나. 아 쟤네 조직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내가 갔다가 저기 걸려든 거구나. 그런 거네요. 자 이거 라이트 위반. 라이트 위반으로 딱지 떼주고 딱지 할당량을 두 배로 넘어가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 할당량을 미리미리 쭉쭉 보는 거지. 소화전 앞에 절대 안 되죠. 소화전 앞에 거기다 타이어까지 위반됐고 소화전에다가 앞에다가 대면은 주차 위반 무조건.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딱 떼주고 자 이쪽에 또 보면은 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주차 위반과 또 타이어 위반. 좋아,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나 이미 뗀 거네. 아까 뗀 건데, 견인을 안 했네. 자, 견인차들이 너무 부족해. 이거 라이트가 고장난 것 같은데? 아, 저기 가스코. 아, 주차 위반까지 했었는데. 아, 저놈도 내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자, 일단, 피자파이가 마피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피아들이랑 쟤네가 거래했을 때 받았던 그런 거야. 제대로 된 차가 한 대도 없네.
자. 아, 여기 누가 왔네, 이미. 제대로 주차한 차가 없어. 자, 이것도 지금 주차 미터기 확인. 바로 지금 끝났죠? 주차 위반. 딱지 쭉쭉 떼서 또 세금을 또 올려주고. 좋아요. 어, 이제 서로 복귀합니다. 오케이. 오늘 아주 좋았어. 네, 타이어 클린 작업, 클린 작업들도 있죠? 어, 나 배고파.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서 먹자 남아. 아, 마피아와 관계가 엄청 늘어났어. 근데 깽단이랑 좀 좋아졌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네. 오늘 하루가 시간이 엄청 빨리 갔는데요? 경찰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완벽하네요. 깽단은 흑인 쪽이고요. 마피아는 이탈리아 쪽. 네, 맞아요. 열흘째 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투. 좋은 아침이군.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 보이시네요, 보스. 굽실거리는 건 집어쳐. 켈리, 네 놈은 더 이상 이제 강력계가 아니야. 폭스부인 사건은 네 손에서 벗어났어. 사건에 대해선 싹 잊으란 말이야. 내가 직접 네 순찰 상태를 점검해봤었다. 아주 말끔하게 순찰을 했더군. 불만 신고도 없었고 말이야. 딱지는 시킨 대로 끊었군. 이건 잘했어. 발부한 건 모두 합법적이었고. 잘했어, 켈리. 내가 혹시 전에 넌 타고난 경찰이라고 말을 했던가? 제법 하셨죠. 들뜨지마. 칭찬 한마디 한 것뿐이야. 이제 오늘 할 일을 받아 적도록. 주차 딱지 7장이야. 여기까지는 누워서 떡 먹기지. 하지만 본게임은 따로 있다. 밀수가 이어질 거란 제보가 들어온 상태야. 마피아 놈들의 계획이지. 차량의 색과 차종을 잘 써두도록. 차량 번호는 불명이야. 언제 나타날지 정보도 없어. 크림색 미니 레머. 그러니 주의들 하라고. 뉴욕 시경이 지역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켈리, 그리고 넌 한 가지가 더 있다. 오늘까지 양육비 600달러야. 이미 알고 있겠지. 빠짐없이 준비해둬. 국세청 놈들이 환영 인사를 보내줄 거야. 알겠습니다, 보스. 잘 처리할게요. 처리 못하면 에고야. 브리핑 끝. 출동들해! 야, 오늘 해야 될 게 많네. 여기 경찰들 다 모여있지? 그냥 자고 있는데. 그죠? 그냥 담배 피고 있고.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라뇨 안 나는데요, 보스? 이 냄새는 게으름과 뇌물의 냄새구나. 아, 이제 우리가 농땡이 그만 피고 튀어나갈 차례군요. 독심술이라도 배웠군. 그래, 빨리빨리 튀어나가! 정말이지, 이 내가 너희들 같은 부패 경찰들과 같이 일을 하다니. 여기 아주 딱 맞으시는데? 네가 최악이야, 어느 쪽으로는 말이야. 상사 앞에서 손바닥 부리나게 비빈 결과물이 바로 이런 거지. 얘는 약간 FM 스타일이거든요. 얘는 약간 FM 스타일의 경찰이고, 얘는 그냥 후덕한, 먹을 거 좋아하는 애. 이 여자분은 그냥 딱 똑똑한, 일반적인 딱 그런 느낌의 그 경찰. 뭐, 그 다음에 얘는 아주 개쓰레기. 비리에다가 아주 그냥 음담패설. 나는 주인공은 아주 착함. 그죠? 이런 느낌. 상태가 말이 아닌데, 크라우즈. 무슨 일이야? 어제 내가 붙잡았던 개자식이 풀려났거든? 죄목이 자기 어머니를 폭행했어. 완전 쓰레기구만. 어머니가 혐의를 부인했나 보군. 그래, 이딴 짓이나 하려고 경찰 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래? 난 아주 여기서 행복한데. 예, 아주 달아오르는구만. 내가 용의자를 쫓아서 두 블럭 넘게 달려야 되면 나나마 시체가 될 거야. 내 식대로 해봐. 바로 총부터 꺼내는 거지. 오늘은 왠지 정말로 강간범 한 놈 잡을 것 같아. 어, 멀리 볼 필요가 없잖아. 옆에 코르테즈가 있는데. 아, 이놈 말하는 거죠? 좀 찌그러져 있어, 맥넷! 그놈 최고의 작업 멘트가 있는데 알려줄까? 뭔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뭘 그렇게 끙끙대? 걸음걸이도 아까 보니 이상하던데. 아, 말하기 부끄러운데 허벅지가 쓰라려? 그래, 파우더가 다 떨어졌어. 아, 얘는 좀 약간 뚱뚱해서 허벅지가 쓸리나봐요. 들어볼까요? 검정머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고? 그 나쁜 놈이에요. 그 마피아 놈들 차를 하루종일 찾아다녀야 되니까 거기서 딱지도 끊고 할당량도 채우고 아주 바쁘겠네. 시장인 커피도 한잔 타드리고. 레스토라는 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보스가 그런 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당연히 보스는 모를 거야. 왜냐면 너네들이 그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알겠지? 물론이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일단 딱지부터 끊어주고요. 9시에 여기서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잊지 맙니다. 일단 딱지를 떼주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벌써. 오늘 할당량을 살짝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9시 레스터 훅스에 대해서 가게에 탐문조사하자.
레스터훅스에 대해서 좀 탐문조사해야 되니까 가게들도 한 번씩 둘러보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담스키 씨. 좋은 아침입니다. 뭔가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레스터훅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우, 투리스. 그 형제의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특히 마이크의 일이 말입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레스터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저께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제멋대로의 허세가 심했죠. 마이크와는 딴판이었어요. 여기 자주 오긴 했나 보나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초콜릿 정도 사러 왔죠. 그 초콜릿을 들고 시내로 가곤 했어요. 그 일이 아니라면 가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따로 구입하실 건 없나요? 아닙니다. 오케이. 이러면서도 또 주차 위반을 바로 딱지를... 아 이거 이미 딱지된 건가? 견인차 우출. 자 하면서 9시가 될 때, 9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 615호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나? 어, 좋은 아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레스터훅스가 여길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엄청 자주 왔어요. 와서는 보석을 사곤 했죠. 뭐 쇼핑 스타일이 질보단 양이랄까? 부인에게 줄 거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비슷한 물건들을 자꾸만 사갔거든요. 부인분이 그걸 차고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뭐 그러면 다른 사람 거라고 해야겠죠? 뭐 남자가 다 그렇죠 뭐.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있어. 자 노파킹 딱 봤죠. 자, 크림색 차도 잊지 말고. 자 딱지 떼길. 일단 타이어도 잘못됐고 주차 위반. 제발요 경관님 끊지 말아주세요. 협상을 합시다. 아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거절합니다. 나 지금 이 할당량 채우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자식 이거 잡아버리기 전에. 됐고. 자 9시 다 돼가나? 이 사람 뭐지? 어 뭐야? 뭐가 접수됐다고? 어어어 두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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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두둑. 어 아 빨간 모자를 쓴 남자. 빨간 모자를 쓴 남자. 누구야 이 저놈이야. 저놈 잡았다. 개 섞어라 내 이놈. 개 섞어라 잡았다 요놈 잡았다. 어 빨리 9시 되기 전에 빨리. 자 빨리 보내주세요. 9시 됩니다. 네 9시. 저는 모든 일들을 척척 해결하는 경관이기 때문에. 자 빨리 가. 아 꺼져 꺼져. 9시 자 달립니다. 9시에 사람 만나러 가죠. 9시에 빨리 달립니다. 왔다 여기 딱 왔네. 자 어때 약속 지켰지? 고맙군 트레이. 이제 블랙에게 안내해. 그건 직접 가시라고 603번지에 사니까. 방금 보고 왔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야. 튜브의 케이블에 아주 몰골이 그냥 끔찍하더라고. 그 꼴은 도무지 보고 싶지가 않아. 재란이 날 찾기 전에 난 여길 뜨겠어. 좋았어. 어, 레스터훅스에 대해서 가게 탐문조사 하는 것과 603호에서 블랙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님도 만나야 되는데 훅스 할머니. 훅스씨. 누구세요? 켈리 경관입니다. 훅스 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집에 안 계세요. 남편분 장례식 준비하느라 외출에 계세요. 내일 오시겠어요? 어, 안 계시네. 그렇다면 가게 탐문조사를 좀 미리미리 하면서 갈까요? 이봐요 경관님! 야한 잡지 않아 어때요? 아 그것보단 답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곳인데 레스터훅스에 대해서 질문하러 잠깐 왔습니다. 죽은 자를 험담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좋은 고객이었죠. 여러 물건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좀 변태 같은 물건들이긴 했지만 정확히는 그게 아 야시지한 속옷입니다. 패티시용 옷들도 좀 사갔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갔습니다. 아주 대단한 정력가군요. 아 뭐 본인이 있을 건 아니랬어요. 비즈니스에 쓴댔나? 뭐 그냥 전 물건만 팔았죠. 아 흥미롭군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게 전부 흥미로운 물건들 아닙니까? 아, 자 이런 것들 하면서 자 뭔가 마피아가 나한테 임무를 맡길 것 같은데 마피아 것도 좀 풀어줘야 되면서 603호에 잠깐 들어가서 블랙을 좀 만들어 가볼까요? 603호의 블랙 누가 블랙일까요? 뭔 소리야? 아 이거 에일리언 패러디다. 에일리언 1 이야기를 하네. 603호에서 블랙을 만날자. 아 10번? 아 여기 있네. 아 블랙 여기 있었네. 아 고마워요 여러분. 땡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네. 누구십니까? 켈리 경관입니다. 블랙씨는 중환자시라 방문객은 받지 않고 계세요.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뭐 그러시면 정 그렇다면 들어오십시오. 블랙씨 제 말 들리십니까? 산소! 블랙씨 저는 켈리 경관입니다. 날 내버려둬요. 암 환자란 말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내 죄값은 이미 치렀다고. 블랙씨 뭔가 오해가... 간호사! 블랙씨 여기 산소탱크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 좀 하시죠. 고맙습니다. 블랙씨 약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마약질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라고. 약을 만들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는 그 블랙씨 어디 있다고요? 세탁소에 알아봐요. 해리가. 어허. 세탁소의 해리. 해리가 약 전문가. 오케이. 대박. 알겠습니다. 세탁소의 해리가 약 전문가였구나. 그리고 레스토 가게 탐방수가 가게들도 다 탐방으로 수사해봐야 돼요. 켈리 경관님, 뭘 도와드릴까요? 현재 레스토옥스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 팬 마이크 형제 말이군요. 이 근처에 자주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고객이었죠. 제법 돈을 쓰는 타입이었나요? 아, 그렇죠. 슬프게도 그게 다 여성용 복장들이었지만. 게다가 와이프분에게 사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 사이즈를 제가 아는데 완전 달랐거든요. 게다가 옷 취향도 영 달랐고요. 그렇다면 애인인가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제법 있었다는 건데. 정규 고객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 정도였습니다. 정보 제공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신상품 재킷은 어떤가요? 이탈리아제 애기 엉덩이만큼이나 부드럽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의 동생이었는데 돈이 꽤 많았고 애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어. 좋은 아침입니다. 뭘 주문하실 건가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레스터 훅스에 대한 겁니다. 아, 당할만 했죠. 그는 혹시 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그 뒷주머니로 돈 챙기는 걸 좋아하는 놈이었어요. 뭐 매춘부에 마약에 그 꼴을 보고 누구든라도 미운 털 박히지 않을까요? 팬 마이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까? 제 동료인 팬 마이크요. 아니요, 말하자면 그 반대였죠. 그 레스터는 완전 개자식이었지만 마이크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거든요. 뭐 그래도 둘 다 총 맞을 만하긴 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내 동료 처음에 파트너가 좀, 아 이거 뭐 이것도 들어줄까? 진짜. 아, 일단 돈 충분하니까 마피아 일은 안 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술집.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 제 거품이 없는데요. 레스터옥스라는 이름 듣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이크의 형이었죠. 여기는 코빼기 한번 안 비쳤어요. 술은 바에서 마시길 좋아했으니까. 그깟 건 얼마나 더 비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영실은 놈이었어요. 뭐 그건 그렇지만 두 형제가 모두 죽다니 슬픈 일입니다. 둘을 추모하는 뜻에서 오늘 한잔 하려고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더 들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와중에 또 주차 딱지를 딱 떼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도 할 건 하면서 경관님 끊지 말아달라고 협상을 하자고. 이런 협상 듣지 않습니다. 꺼져라 적폐 세력! 잡았고요. 주차 위반 딱지 7개나 끊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끊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보석상이랑 아담스키씨는 가봤고, 네. 그 다음에 누구 만나야 되지? 세탁소로 가서 해리를 찾아야 되고, 레스토옥스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약국. 크랭크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오세요 경관님. 좋은 아침이군요. 필요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시다던가. 아니요, 레스토옥스에 대한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아, 참 불행한 일이지요. 두 형제를 모두 죽어버렸으니. 레스터는 나쁜 습관이 있었죠. 언제나 제가 연고를 만들어줘야 했다니까요. 뭐 불륜 저지르다 걸리기라도 했는지.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레스터는 여자라면 짝이 있던 말든 상관을 안 하는 아주 불안당 같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정치계 모임 같은 높은 사람들 모임에 엮여있었죠. 그런 모임에서도 여자를 낚다가 침대로 데려가는 아주 나쁜 불안당 같은 놈이었죠. 흥미롭군요.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별말쯤을 폴리짜이. 짐장박동 안종에 좋은 약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서 말인데요. 아,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저분은 혀가 짧은 분인가 봐. 그래서 일부러 말투가 저런가 봐요. 자, 이러면서 주차 위반! 잡아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찰관이 할 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인가요? 잭슨 아니면 잭슨과 링컨 둘 다? 누가 이 퀴즈쇼에 우승할 건지 모르겠군요.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50달러짜리에. 죄송합니다. 뇌물은 거절합니다. 이 우리나라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 이걸로 나중에 좀 바꿔서 얘기하겠다. 소화전 쪽도 잡아야죠. 경관님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보를 좀 모으려고 왔어요. 레스트옥스에 관한 겁니다. 혹시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뭐 그냥 동네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았어요. 가끔 아침을 먹으려고 오긴 했는데 밤새도록 술을 떡처럼 먹고 와서 떡이 되고서 왔었어요.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항상 그 꼴이었으니 아니라고 못하겠죠. 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궁금할 정도였더니깐요. 분명 남들 일할 시간에 그러고 다니는데. 일을 따로 했었나요? 누가 알겠어요. 비즈니스라고만 하니까 정말 싫은 사람이었어요. 제멋대로에다가 항상 저만 보면 못 고셔서 안달이었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요. 감사합니다. 됐어. 자, 좋았어. 레스트옥스에 대해서 가게 탐문조사 끝났고요. 이제 주차위반만 단속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세탁소에서 만날 사람 만나고. 자, 안 돼. 지금 잡았죠, 이놈? 이놈을 왜 잡았느냐? 이놈은 주차위반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주차해야 되는 이 주차기구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혹은 뭐 심사인당? 이런 식이죠. 나 뇌물수 거절. 아 맞아. 크림색 차도 잊으면 안 되고. 아 그러면서 세탁하나? 아니요 해리. 다른 일로 왔습니다. 세탁 안 하나? 그럼 시간 없다. 일 배우 바빠. 미치겠군. 영어를 아직 잘 못하시는 분이야. 자 그 기꾼형 열고 때 말 똑바로 들으세요. 문제 벤이 부른다. 주둥이 터지면 전화도 못할 텐데요. 해리 듣는다. 전화 안 해. 좋아. 603번지의 블랙. 듣고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일 당장 중국으로 가는 배편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 안 된다. 이야기한다. 부탁한다. 도와주기로 했다. 해. 도와주기로 했다. 블랙 아프다. 해. 내 약 도와준다. 해. 그러면 블랙이랑 같이 약을 만들었단 말이군요. 내 방법은 도와주기밖에 안 한다. 해.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뭐지?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대가로 난 이걸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약을 대신 만들면. 나 혼자 약 못 만든다. 눈 안 좋다. 안 보인다. 그럼 나라도 좀 도와줘야겠군. 재료 필요해. 브레이킹 배드야? 지금 이거 미치겠네. 이 리스트다. 3번 판자집에 가져와라. 나 일로 한다. 해. 판자집? 무슨 판자집? 여기 판자집 하나뿐 있다. 찾기 쉽다. 안녕히 가옵시다. 해. 좋아. 오케이. 야 지금 브레이킹 배드인데 지금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야 지금 이거 경찰관이 마약 만들게 생겼어 지금 신부님 때문에. 이러면 됩니까 진짜? 자 여기 누가 또...